집회를 한다니까 내가 진짜 이 동네 사는 게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러고 있어. 네 반갑습니다. 자유대한국당 컨나이트 네, 막내 맡고 있는 안재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 여기 덕양도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일단 먼저 죄송한 게 제가 이 치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원래 제 마음 같으면 여기를 제일 먼저 와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서 오게 된 것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심상정 후보 혹시 최근에 보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심상정 여기서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없죠? 자, 여러분 아시니까 제가 좀 이쪽 보고 얘기를 할게요. 지나가시는 분들 중요하십니까? 자, 지나가시는 행인 여러분 저희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누구를 당을 옹호해서 온 게 아니라 저 한 분만 보고 온 겁니다. 자, 심상정 의원 여러분 주민간담회 했대요. 얼마 전에 아세요? 주민간담회 여기서 했대요.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네, 누가 갔을까요 거기에? 지 혼자 갔나 봐요. 저희 동네에 왔었대요. 저희 관상동사입니다. 저 관상동. 네, 관상동사인데 제가 조금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게 뭐냐면 자, 저 30대 중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상정 지지 안 했어요. 왜? 이럴 줄 알았거든요. 자, 심상정 공약을 제가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자, 심상정 총선 출마 때 슬로건입니다. 고향에서 시작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고향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심상정 더 크게 써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뭐라고 했냐? 자,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인간 종합성 사회, 뭐, 일하는 사람의 땅이 뭐, 환경평화 공존하는 심상정의 정치는 나에게 뭐, 뭐라는 거야, 이제. 하여튼, 고향 얘기가 없어요. 덕양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되십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심상정 공약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공약. 교회성 복원 5대 프로젝트. 무조건 올해까지 마무리한다 했습니다. 교회성이 뭔지 있는 지역분들 아실 거예요. 아이 엄마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성. 자, 능곡이라고 옆에 지역이 있어요. 능곡. 거기는 교회성이 만들어졌죠. 엠버스가. 아이들 통행을 위해. 자, 고양시에 있나? 아, 고양시에 있다. 덕양구. 자, 아시는 분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덕양구에 있나? 없습니다. 자, 이거 정치공약 홈페이지 가봤거든요. 준비 중이랍니다. 예산 300억 받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심상정 위원이 처음에 나와서 했던 그 공약 중에 또 하나. 통일로 1번 국도. 저희 동네죠. 통일로 1번 국도. 여러분, 통일로 1번 국도가 파주에서 관상도 벽지로 이어진 국도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마지막이죠. 자, 거기에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확대하신 거 보셨습니까? 확대한 거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근데 거기 빌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왜? 심상정 공약 중 하나. GTX 어디로 통과한다 했습니까? 분명히 벽지 쪽으로 간다 했습니다. 교회선. 자, 근데 어디로 갔어요? 역곡으로 갔죠. 여러분 역곡이라는 데가 어딘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역곡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논두렁이에요. 자, 거기를 만들겠답니다. 복합 뭐 터미널인가 뭔가 이상한 걸 만든대요. 자, 여러분 GTX-A공사 착공식에 대화해서 했는데 착공식에 갔답니다. 착공식에 갔는데 이 얘기를 했대요. 역곡이 발전할 거다. 여러분 속으셨습니다. 화정에서 화정 시민 여러분 화정을 살리기 위해 나서야 될 자가 지금 삼성 원흥 발전되려고 틈만 나면 거기에 숟가락 건드려는 게 심상정입니다. 사기쳤습니다. 여기 보시는 여러분 국민은 알 필요 없다. 여러분은 그래서 몰랐던 겁니다. 왜? 내가 하는 일을 절대 알아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심상정만 바라왔습니다. 왜? 이것 좀 바꿔주겠지. 저것 좀 바꿔주겠지. 여러분 옆에 지나가신 분들도 끄덕거리시는데 맞죠? 제 말이 바뀐 게 있습니까? 여기 가로등 하나 세워달라고 2달 동안 민원 넣었습니다. 저희 관상동 쪽 아시죠?
거기 가로등이 없어요. 네? 빌라는 몇 채가 있는, 몇 채가 있냐면 2000, 뭐 엄청 짓고 있죠, 세대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로등 있습니까? 가로등 지어달라고 했더니 뭘 지었냐? 놀이터 만들어요. 놀이터 만들고 있어요, 버스정류 옆에다가. 이게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자, 근데 심상정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느냐? 원흥이나 삼성 가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거기를 잘 돼야 자기가 돋보이거든요. 여러분, 삼성 원흥에 잘 되면 이 지역이 삽니까? 화정이 삽니까?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고양동이 삽니까? 아니면 저쪽 관산동이 삽니까? 어디 동네가 삽니까? 이 국민을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 게 심상정입니다. 이제 내년 총선 다가옵니다. 이제 슬슬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심상정은. 자, 심상정 옆에 있는 보좌, 여기 듣고 있는, 쳐다보고 있는 저 여자분, 저 얼굴 알 겁니다. 왜? 저 쳐다보니까 도망가죠? 저 여자분이 저를 알아요. 왜냐? 저희 동네에다가 저분이 어떤 병원장을 이끌고 와서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어요.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주민 공담인가 뭔가 한대요. 그래서 저 갔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한테 우리 반대 의견을 냈어요. 안 된다. 우린 절대 안 된다. 왜? 요양병원이, 아니, 빌라 잔치에 요양병원 짓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왔어요. 국회의원이 앞에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병원이 생기면 당신들은 얼마나 잘 살지 아십니까? 이 병원이 생기면 당신들 무료로 건강검진 받게 해주겠대. 정형외과 뭐 해주겠대. 저희 다 반대했는데 결국은 매수한 사람들 때문에 5대5가 났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분 도망갔대요, 보좌가. 도망갔어요. 그래서 병원은 부산이 됐습니다. 자, 이런 게 심상정이에요. 제발 부탁인데, 여기 뭐 많은 화장 계신 여러분, 뭐 어르신들 말고 지나가는 젊은 분들, 당신들이 뽑으신 분이 심상정입니다. 심상정 공약 하나 지키지도 못한 이 심상정을 가만히 두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유권자로서 최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신 겁니다. 저 심상정을 앞을 끌고 내려와서, 야, 너 왜 이거 공약을 못했냐? 너 이거 잘못한 거 왜? 너는 왜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냐? 라고 여러분들은 외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공약을 남발하는 이 심상정, 지금 어디 있죠? 창원에 있나요? 네, 창원에 있습니다. 네. 자, 창원에서 어제 울면서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심상정 아줌마. 당신은 거기서 울 때 우리 화정, 고향, 덕양구 사람들은 여기 현장에서 울고 있습니다. 왜? 너무나 힘든 생활을 겪고 있는 이 지역 발전 당신은 하나라도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가게들, 제가 아는 형들, 동생 가게 다 망했습니다. 정말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와서 우리도 모르게 주민 뭐 간 다음에,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대묻겠습니다. 심상정을 이 거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제가 내려갈게요.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간 다음에 어디서 했는데 대체? 주민 간담회 했대요, 기사로. 아세요? 화정에서 했대요, 고향에서 했대요. 저쪽 관산동에서 왔답니다. 그런 게 심상정이에요. 제가 괜히 욕을 하고 이런 게 진짜 욕한 게 있나요? 욕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핸드폰 네이버든 뭐 다음이든 다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죠. 심상정 공약. 주민분들이라면 알 겁니다. 이거 안 됐는데? 이거 안 됐는데? 어? 이거 안 됐는데? 그러면 와서 사죄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네? 내려와서 사죄를 해야죠. 아니, 저기는 보좌관은, 네? 계속 쳐다만 보지 말고 내려와서, 아, 그럼 해명해보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해명을 할 기회를 줄 테니 한번 내려와 보십시오. 내려와서 그렇다면 저희가 사죄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고향 시민, 뭐 고향 덕양구 구민 여러분, 제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기회 준 대로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네, 창원에서 울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어머니가 오늘 나오는데 정말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살면서 꼭
심상정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심상정을 뽑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어르신들, 여기 계신 분들 있지만, 지나가신 분들, 뭐 고개 흔드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저희가 실수한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빨리 깨닫고, 이제 내년에 저희 이 덕양구를 살릴 수 있는